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지금 경도는 올라왔지만, 다이아 경도는 아니지만,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원소스. 원소스에서 너무 왔는데, 그냥 다이아, 이거는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도 아니고, 스키암도 아니고, 원소스도 아니고. 참, 5대5 공룡 머리통도 갖고 있고, 완벽한 연구 대상. SIC도 있고, 여는 이제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머리통도 있고, 눈알도 있고, 요 눈종이고, 이렇게 돼 있고. 뭐, 갖출 거다 갖췄네. 다 있네요, 얘는.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잡것이니까, 완전 거의 안 들어가지죠. 요거는 포기. 다이아로서는 자격을 안 주겠다. 이거 나눠 나누면 조금 전에 맞춰야 돼. 그것처럼 다이아가 되는 건 찝니다. 저는 밀도가 있기 때문에 안 삭는 쪽보다 다이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오, 조금 들어왔는데, 아직 이쪽 부분이 민살이 좀 남아있네요. 여기 안을 걷어내서 일부러 이제 핑크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있어요. 이런 거는 양이 많아도 한, 이게 있어도, 예를 들어, 다이아는 맞아요. 살결이니까 다이아인데, 요 부분만 다이아인데, 그것도 들어가요. 색깔도 이뻐요. 957캐럿이라 하더라도, 957캐럿이 아니라, 한 20, 30캐럿짜리라 보시면 돼요. 요런 것 같으면 20, 30캐럿짜리. 그러니까, 20, 30캐럿짜리 투명도는 한 88 정도 되는 거. 그러면 가격은, 커팅 20캐럿짜리가 한개 나온다 치고, 한개 나온다. 지금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예, 네, 5천만 원 정도 정도에 해당되는, 요건 좀 크게 비해서 제 가격 못 받는 것들이에요. 요런 건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보면은 꽃감 같지가 않잖아요. 예, 네, 핑크 계열입니다. 핑크 다이아인데, 중급. 이거는 중상급이 아니고 중급. 딱 하급은 또 아니에요. 중급. 우리 쪽에서 하급에 해당되는 게 바로 러프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하품이라 하면 그건 러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70대, 80대 밑으로 들은 거죠. 하품으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 다이아몬드. 자, 요것도 이제 80대인데 이것도 한 88점짜리, 이거는 이제 89점 정도까지 줄 수가 있는 다이아예요. 90까지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도 좋긴 한데 막 섞였어요. 이렇게 마블링도 섞여 있고 막 색깔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섞이면서도 이쁘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 같은 다이아. 얘가 옷 같은 다이아예요. 야, 안 들어가죠, 그죠? 얘가 옷 같은 다이아예요. 옷 같은 다이아. 당연히 다이아는 이거 뭐, 요 4단계에서도 올라갈 거고, 네, 올라가죠. 네. 네, 옷 같은 다이아입니다. 자, 여기가 요 B 하나 넘어가나? 그렇죠. L하고. 얼마죠? 아니, 잠깐, 다시. 아, 295g. 295.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295. 195. 그러면 5로 곱하면 295g 곱하기 5. 295 곱하기 5를 곱하면 1475. 1475. 네, 1475 캐럿. 자, 요거는 가격이 얼마 하면은, 요건 조금, 한 6천 정도, 6천만 원 정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천은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세고, 그리고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원스 가격이 그렇습니다. 커팅하고 나면 다 1억이 넘는 거예요. 이것도 커팅을 하면 무조건 커팅하면 1억이 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는 이제 커팅하고 나서 다이아로 딱 변신되면서 보수를 하면 20캐럿 넘어가면 뭐 이유불문하고 20캐럿이 넘어가면 1억이에요. 1억 시작하고 먹는 거예요. 뭐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모양, 디자인 뭐 그런 거딱 필요 없고, 와꾸에서 다이아 20캐럿짜리로 승인해주면 무조건 1억은 넘어가는 거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투명도가 좋은 거하고 저렇게 투명 조금 질이 좋은 그런 이제 차이가 나겠지. 20억에 1억짜리 그 정도 레벨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건 200억에 1억 정도 차이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 평가를 받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원소스입니다. 예, 다이아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런 거는 소스, 다이아가 아니에요. 원소스에. 그러니까 아까 다이아 쪽으로 넘어온 게 있고 원소스 쪽에 있는 게 원소스 쪽. 이거는 이제 다이아로 지금 한 10년 뒤에 다이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다이아가 된다. 이 말이 믿기지 않죠. 뭐 상온에서 한 시간 만에 다이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믿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엉뚱한 장난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씨를 말리려고 또 연구하는 사람 또 나오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베릴륨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베릴륨이 베릴롬이 됩니다. 그렇게 딱 이 저 베릴륨이 베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수헬리베 할 때가 네 번째고 여섯 번째가 탄소인데 베릴륨이 진짜 베릭이 됩니다. 인조 다이아몬드, 랩 다이아몬드 베릭이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강화학 혁명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 나노 원소 안에 볼 수 있는 나노학에 다 잡혀 있어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서 설명해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증명해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천연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쪘어요. 오, 야, 지난번에 그거하고 좀 닮았네요. 오, 이거 근육소하고 좀 닮았네. 그 일부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일부 같아 보이는데 얘가 조금 질이 떨어지네. 걔보다, 쟤보다. 아까 그거보다 질이 떨어지네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네요. 예, 네, 제가 이 속에 참 찾아봐야 되겠네. 요건 질이 떨어지는데, 네, 여기는 이제 예, 조금 떨어져요. 근데 다이아는 맞네요. 지금 다이아는 확실하고 색깔은 이뻐요. 안에 색깔이 이쁜 색깔이에요. 이건 또 없는, 족보에 없는 색깔이 나와요. 예, 좋습니다. 이거 뭐, 말 필요 없이 다이아니까. 이제 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네. 하, 이런 데 이런다니까요. 이게 이거는 되는 데가 있고 이거는 이제 또 예, 평균값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 이런 건 이게 경도는 들어가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다이아는 맞아요. 이거는 뭐 100% 다이아인데 질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90이 안 되겠네요. 얘도 88대로 잡아야 되겠다. 88에 88 88로 잡을게요. 경도가 그 정도 하고 1030캐럿 1030캐럿인데 이거는 그래도 어렵고 나름대로 괜찮아서 한 40짜리 두 개 나오거나 한 100캐럿짜리 하나 나올 것 같네요. 그 정도 하면은 한 뭐 요거는 1억 잡을게요. 요건 다이아몬드 앞으로 핑크가 이거는 핑크가 아니에요. 핑크가 아니고 야는 지금 애중간 색깔이요. 이쪽은 핑크처럼 보이나 안쪽은 또 핑크가 아니에요. 약간 보랏빛 그레이 같은 색깔. 이 그러니까 풀칼라하고 좀 닮은 색깔이에요. 네. 다이아인데 네. 이거 진짜 재밌는 와 이거까지도 발견하셨네요. 눈 와, 그냥 눈이네, 눈. 이거 그냥 공룡의 눈. 자, 보이죠? 눈, 눈 폭 들어간 눈. 우와, 공룡 모습을 하고 있는. 이거 연구용을 좀 저한테 좀 기증하시죠? 예? 이거는 다이아나 아니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다이아나 맞는데, 그냥 1%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다이아. 무슨 말인지 아시지? 이거는 상품성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 연구용 가치. 연구용 가치 엄청, 대단한 거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 요거 이제 제가 기증 받았는데 보실게요. 요 눈 아니고요. 눈이 그대로 있고 코 선상에 콧구멍이고요. 입이 약간 이렇게 있는. 자,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싹 보면 예,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자, 중간중간에 스킨이 이런 식으로 알알이 마치 저 화강암처럼 박혀 있는데 화강암이 아니에요. 예, 반짝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안에 급대기 딱 보면 다이아들이 많아요. 아, 이거, 이것도 있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건 좀 많이 닮았죠? 잠깐만 한번 내볼게요. 비교해볼게요. 요럴 때 비교해드려야 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아까 보이시면. 완전 얘랑 거의 같은 레벨. 얘가 조금 더 좀 진하죠. 얘는 거의 다이아
자, 비슷한. 자, 요거 같아요. 이건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지난번에 보여서 공룡 두 마리 한번 만났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얘는 촥, 포스 보이죠? 예, 포스 보여요. 아주 재밌는 공룡 두 마리에서 만났는데, 이야, 째려보는 게 보통하고, 야, 이거 보통입니다, 이거. 이게 둘 다 다이아고, 블루 다이아고, 투명도 떨어지지만, 야도 다이아인데, 한 뭐, 1%에서 10% 사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투명도는 상당히 떨어져요. 없어요. 거의. 그러나, 스케암은 아니에요. 얘는 다이아로 들어온 녀석이에요. 들어온 녀석이기 때문에 다이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금 뭐, 러프 다이아 말하면 러프 다이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공룡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러프란 단어를 뺀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건 특이한, 희귀한 다이아입니다. 이거는 자, 보시고요. 보시면 오, 380g 380g이면 캐럿이 얼마죠? 380g 캐럿이면 예? 1800캐럿 예, 거의 2000 어, 더 될 것 같은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435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435. 다시 해볼게요. 이게 뭐 잘못됐어요. 무게를 볼 때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무겁거든요. 2,815g. 그래, 815g. 815g. 이상해서 내가 네. 815 맞아요. 4,075. 그래, 4,000캐럿이 넘는다는 거네. 지금 보니 딱 보니 거의 1kg 갈 각은 815g. 그러면 4,000캐럿이 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사실 요거는 이제 저희 나로애가 이제 앞으로 너무 와 충격 받겠네요.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구경하러 오게. 요 제 자 이 에, 공, 다이아몬드가 된 공룡머리를 본 이것 여러분 구경하러 오세요. 여 기증 받았습니다. 이제 자, 여기가 자연사 박물관이 돼버려서니까 마음대로 구경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이건 이제 이름 정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자연사 박물관 앞 내 때를 붙여가 아무개 부부가 기증함 딱 내놓을게. 자 그다음에 어유 선한 일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 딱 도와주셔가. 어 이거는 지금 진짜 아쉽네요. 야 얘는 지금 몸에는 좋아요. 돌이 스톤이 몸에 이거 긁어내고 감을 내면은 몸에 상당히 좋은 돌. 자석이 붙나 한번 볼게요.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거는 자석이 안 붙는데 이렇게 질감이 상당히 좋네. 이런 거 굉장히 얘는 또 다른 이 뭐 공룡 머리 눈이고 공룡이긴 있는데 돌리처럼 생긴 공룡이에요. 그런데 딱 보이는데. 지금 다이아는 아니에요. 다이아는 아니고 돌인데 돌은 돌인데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곳곳이 박혀있는 그런 돌. 한마디로 옛날로 따지면 킴벌라이트라고 그러겠지만 이제 제가 킴벌라이트란 말은 이제 안 하죠. 상당히 공룡이 이제 다이아로 곳곳에 탄소가 박힌 다이아를 갖고 있는 그런 공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다이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념으로 갖고 계시죠. 건강에는 손에 이런 거는 손에 딱 쥐고 있는 게 상당히 건강에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딱 손에 쥐기도 좋고 완전 느낌이 좋아요. 긴 거는 이제 갈아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 군 저가 한 1-20만 주면 이제 싹 도끼다시아들이 싹 갈아가지고 강을 저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요거는 완전 멋있는 게 돼요. 요거는 이제 건강용으로 갖고 계세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건강용으로. 자, 그리고 하고 얘는 스캠. 이거는 이제 소스예요. 다이아가닌 온소스. 네, 요 온소스예요. 네, 그다음에 자, 여기. 네. 오, 이거 참 대단합니다. 어, 이거. 야, 이거 조금 얘가 지금 의심스럽네. 야, 조금 쪘다 야. 쪘는데. 자, 보시죠. 투명도가 아, 얘 투명도 약하네요. 쪘긴 쪘는데 다이아 경도는 나오는데 조금 덜 쳤어요. 아,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진짜, 이건 다이아가 아니네요. 긁혀요. 야, 이것 봐라. 다이아 같은 옥입니다. 이거, 야, 이건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바깥에만 쪘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경도가 9에서 14에 딱 짓는 그래가지고 입혀진 이런 거죠. 야 이런 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아 같은 옥.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완전 속는 거예요. 이거 다이아로 착각합니다. 감별기 올라올 거예요. 이거 한번 감별기 10 올라올 걸 한번 볼까? 10 올라 10도 안 올라오는구만. 역시 신기하죠. 손에서 느끼며 야 이게 완전 이게 이제 옥 같은 다이아가 있고 다이아 같은 옥이네. 이게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다시 한번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얘가 다이아 같은 옥이에요. 예. 지꺼이면서 안 올라가는 속을 보냈습니다 방금. 야 이거는 그냥 이건 옥이에요. 버리시고요. 지금 산화가 많이 됐어요. 얘는 버리시고요. 얘는 지금 그거에 아직 졌어요. 얘는 지금 보자. 이거는 요것도 지금 경도는 맞는데 산화가 된 것 같거든요. 경도는 경도도 안 올라오네요. 아, 희한하네. 요것도 다이아가 아닌 그냥 돌멩이네요. 엄청 부드럽게 지금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SIC가 요건 돌멩이. 얘도 돌멩인데 요거는 이제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고요. 지금 이제 다이아 원소수니까 이제 요것도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게 공룡 알 같이 생긴 그런데 이것도 예, 지금 다이아 돌입니다. 자, 돌이고 얘도 스키암이고 이런 거는 까글까글하죠. 이런 건 바로 소스예요. 소스라 생각. 이건 지금 소스입니다. 딱 다이아 소스. 요거는 이제 조금 부드러운 소스. 다이아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소스예요. 보세요. 딱 올라오기 시작하지. 아직 멀었어요. 요것도 2, 3년. 이건 돌이에요. 다 돌이고 얘도 돌이에요. 자, 돌이고. 자, 요거는 다이아로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이건 못 써요. 들어왔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크랙이 돼. 자, 이거 다이아로 한다더라도 이건 못 써요. 이거는 뭐 투명도 조금 이 안에 조금 들어가도 이런 거는 거의 부패 와르르 무너집니다. 얘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들어오기 직전에 있는 거 아쉽지만 2, 3년 더 기다려야 돼요. 요것도 스캠. 요것도 잠깐만.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아, 요것도 돌이네요. 요것도 원소스에. 지금 다 원소스입니다. 요건 잠깐만. 이것도 돌이고 원소스인데 요거 하나만 보시죠. 자, 이거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오, 얘는 조금 쪘네요. 자, 요거 쪘습니다. 쪘는데, 어디 볼까요? 와, 오, 베리 굿. 이야, 와, 옐로 그린이다. 우와, 세상에, 이거, 이거 내가 안경을 벗을 수밖에 없네. 세상에, 우와. 이거 옐로 그린이에요. 이야, 제가 찾고 있는 색상. 와, 옐로와 그린이 같이 중간에 도트, 그 소위 올리브 같은 색 도트. 이거 진짜 뭐 최고의 와, 소름 끼치네. 오, 반투명 이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안까지 더 들어갔으면 완벽했는데 무조건 다이아고. 허! 야, 지금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이 나왔어요. 역대급이. 야, 이거 완전 기가 막히네요. 이거 뭐 100% 올라온다. 사방팔방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올라오는 거 맞아요, 이거. 다쳤습니다, 이거. 다쳤어요. 6면 다, 이건 100% 다 다이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파이어. 네. 오, 내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옐로가 제일 진하거든요. 옐로가 금도 있고 왔는데 이걸 제가 찾고 있는 거거든.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색깔. 야, 있네. 진짜 있네. 일반인들은 이거 뭐 그냥 돌멩이로 여겨요, 이거. 와, 이거 지금 잠깐 내가 너무 감동을 해서 이거 이쪽에 하면 에러 날 거고. 에러 나르고. 자, 보시죠. 359g. 자, 359g. 359g. 자, 이거 커팅하면 아닙시다. 와, 이거 진짜 커팅하면 기가 막히겠네. 359g. 몇 개네? 1800. 지금 안에 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얼도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안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색깔이 고와요. 요거는 나중에 커팅을 해놓으면 지금까지 한 것에서 제일 저 옐로 계열에서 제일 지금 질이 좋은 옐로가 나왔어요.
맑은 옐로우이고 그린이 약간 들어간 맑은 옐로우. 이런 색깔은 진짜 이쁘게 커팅하고 완벽하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거 다이아몬드 강판에 넣으면 진짜 멋있는 색깔 나올 거예요. 뭐. 아마 보면 놀랄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좀 아껴뒀다가 흥정하시죠. 요거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지껏 뭐 이거 하나만 갖고 계세요. 요거 하나만 갖고 계세요. 아 이거 얼마라고요? 1800개. 여러분 이건 기본이 100억입니다. 이건 원석 하나가 100억 잡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 뭐 호텔 하나 커팅하고 나면 뭐 1000억대 넘어가는 거죠. 요런 거는 전 세계 없는 다이아입니다. 요거. 뭐 와서 보세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고 뭐 보고 싶으면 제가 이제 잘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요런 거는 제가 그냥 가격은 흥정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거는 이게 나왔다는 거죠. 내가 찾는 다이아예요. 요게.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이 다이아가 나올 거라고 그 어딘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거기일 것 같은데 딱 그 장소일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조금 이따가 끊고요. 이상 여러분 이제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자 특별 뉴스를 해가면 요거는 원석 자체가 한 100억을 찾고요. 요런 거는 한 1000억 넘을 수 있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옐로우 아주 질이 좋은 옐로우 그린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이 공룡의 가죽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강룡의 스킨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보시면 완전 공룡의 갑옷 공룡의 그 파충류의 그 표현 여지껏 보지 못한 디자인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투명도가 완벽하게 안에서 있고 뼈 조직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동물 그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눈, 코, 요거 눈일 것 같은데 이 코고 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공룡은 맞네. 요렇게 해가지고 콧구멍 요래가지고 요것도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이네요. 요렇게 돼 있네. 입이 요렇게 돼 있고 쫙 요렇게 째려보니까 요거 맞네. 살짝 보이네요. 요리되는 거 맞네요. 네, 아주 질이 좋은 공룡 다이아몬드 색깔. 제가 찾고 있는 이거 둘리인데 둘리 색깔 있잖아요. 초록색. 와 이거 지금 놀랄 거야 이게. 둘리가 나왔는데 둘리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둘리 잘 기억하세요. 이런 공룡 만나기 드물어요. 이 다이아몬드인데. 자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거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 커팅을 좀 잘 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아몬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